자, 언제 들어오십니까? 월요일부터 수업 들으신 거죠? 월요일부터 쭉 해서 들으신 거고. 자, 오늘 이제 하셔야 될 게 부동산 학개론인데요. 요 과목은 이제 1차 과목이고요. 그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이제 1차에서 이제 시험 보시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 11월 정도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올해 시험에서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차가 먼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2차는 수업만 들으시고, 복습에 대한 거는 1차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11월, 12월이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올해 여러분 내년도 시험은 아마 10월 26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기간 안에 학습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요때까지 1차를 정리하시면은 일단 도움이 되고요. 그랬을 때 2차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마지노선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1차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여기서 1차가 정리가 안 되면 7월달 들어가게 되면 과목에 부담감이 생겨요. 2차 과목도 정리해야 되고 1차 과목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2차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1차하고 이제 2차 시험이 있을 때, 특히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요, 이 개론이라는 의미가 이게 기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를 배울 때 이 부동산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용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처음에 들으면은 용어가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빨리 선행이 돼야지만 학습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뭐를 해줘야 되냐면 반복을 하셔야 돼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잘 하실 때 반복을 통해 가지고 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근데 이거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기본서 과정이 한 세 번 이상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충 무슨 말인지가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냥 그려내리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에 이렇게 해서 한 번, 1월, 2월에서 한 번, 3월, 4월에서 한 번, 5월달, 6월달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를 정리하시냐면 이론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월달부터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9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마지막에 10월달에 총정리하고, 그리고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지금 11월 달에 보시면은 내년 10월 26일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뭐 360일 정도 있는 것 같은데, 360일이고 개월 수로 하면 12개월이에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죠? 한 달이면 네 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건 한 48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48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타이트한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여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한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금방 종강한다는 소리 해요. 지난번에 이제 종강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이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갈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을 잘 하셔서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을 하시려고 그러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지만 열심히 하시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떨어져요. 이 시험은 젊다고 합격을 하거나 나이가 있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시험이 아니고 누가 더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거 왕도가 따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요 기간 안에서는 2차는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은 1차 위주로. 그렇죠? 그리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1차 과목이 민법하고 학개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과목에 치우쳐요. 치중을 해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많이 맞아서 이쪽에 꽂아줘야지. 이런 논리는 잘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묶어줄 수 있는데 아주 많은 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학개론이 얘가 1번서부터 40번이고요. 민법이 41번부터 80번이에요.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때 그러면 시험 시간이 몇 분 주냐면 100분 줘요. 100분에 80문제 풀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학계로는 문제를 푸는 거는 40분, 마킹하는 거 5분, 최대 45분 쓸 수 있죠. 민법은 40문제 푸는데 50분, 마킹하는데 5분, 80문제 마킹할 때 한 7분 정도 걸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개론은 다른 과목과 달리 계산 문제가 언급이 돼요.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적게는 7개에서 8개, 많이 나오면 10개에서 11개가 계산 문제가 등장해요. 근데 공부하시는 수강생들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게 돼요. 저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계산이 안 되면 버리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올해도 계산 문제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계산의 유형이. 그러면 10개를 빼면 40문제에서 남는 게 30개죠. 이 30개만 풀어도 6점 이상이 나와요. 이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계산을 못 풀어서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계산을 버리더라도 이론만 풀어서도 몇 점 맞을 수 있다. 6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혹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대적으로 뭐를 많이 주게 쉽게 주냐면 이론을 쉽게 줘요. 평이하게. 그래서 그리고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그 저하고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풀리는데 혼자서 문제를 풀 때 그 계산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풀어도 풀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 합격하신 분들이 보게 되면 계산 문제를 풀어서 합격했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계산 문제까지 풀고 가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 시간 안에 못 푼다고요. 계산 문제를 버리더라도 이거 빠듯하게 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으로. 예? 그건 뭐 상대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근데 또 하나 학개론이 있고 민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론하고 민법이 있으면 역대 어느 게 더 어렵게 나오냐면 통상 얘가 어렵게 많이 나와요. 민법이.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은 반에서 민법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1, 2, 3등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은 어디에다 사활을 걸겠어요? 민법에. 민법에서 많이 맞아서 얘한테 꿔줘야지. 그런데 올해처럼 민법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은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얘도 역시 여기에다가 치중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1차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궤도에 올라가면은 다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선행이 되면 이해를 하면은 내가 다시 보지 않더라도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외워서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습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암기해야지 그러면은 실패해요. 암기해야지. 암기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실전이기 때문에 용어를 이해를 시키는데 주력을 하는데 실전이니까 몇 점 이상 맞으면 돼요. 6점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해 드릴 때 여기에다가 간단한 거는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시오. 그럼 그거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늠하시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시험에서 동차합격 하려고 그러면 빠지면 곤란하고요. 그죠? 열심히 또 하셔야겠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희들에게 자꾸 물어보시면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빨리 궤도에 올리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점수를 100점을 맞으려고 그러면 100%의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한 65점 뭐 이 정도 맞는 걸로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부동산 학개론을 이제 학부에서 대학에서 한 20년 넘게 강의한 교수들도 이 부동산학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고 그래요.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1년이라는 기간에 단기에 이걸 정리하려면 힘들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뭐 안 되는 거에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 편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학개론이라는 과목은요. 단원에 대한 거라든가 우리 교재에는 세부 시험 범위 내용이 없어요. 학개론에 대해서. 거기 그 앞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시험 과목과 출제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박스에. 근데 거기 보면은 제1차 시험이 두 과목인데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학개론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세부 내역 하단 참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이 총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총론이라는 거는 그 뒤에서 나오는 요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총론이에요. 총론. 그러면 요 총론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시험의 세부 제목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또는 여기서 또는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이거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 하나, 하나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세 문항 정도 나와요. 그 세 문항이 나오면은 거의 다 맞추셔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경제론의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경기 변동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시험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다시 또 세분해 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초.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수요와 공급의 균형. 통상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 나오냐면 한 네 개 나와요. 네 개 나오고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와요. 계산 문제는 여기 있는 탄력성 아니면은 균형에서 출제해요. 올해는 여기 탄력성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서는 한 문제 정도. 그러면 지금 나열을 해드리죠. 총론은 몇 개 나오고 한 세 개. 경제론은 몇 개? 다섯 개. 그렇죠? 그러면 다섯 개가 나올 때 다섯 개를 다 맞춰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론에서는 우리가 한 세 개 정도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시면 부동산학이 총론의 이거 한 파트하고요. 강론으로 해서 일곱 개 파트가 있어요. 그럼 토탈 여덟 개 파트에서 만약에 평균적으로 세 개씩 맞는다 그러면 딱 24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곤란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경제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론.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론에서 이제 감정평가론을 따로 다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감정평가론은요. 전체가 40문항인데 40문항 대비 얘는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15% 내외니까 평균적으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학생분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 조금 힘들어하시는 파트가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여기서 6개에서 7개를 통으로 버리면 곤란해요. 여기를. 여기가 그 시험 목차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공시제도라고 있어요. 통상 출제에 대한 비중은
2개, 3개, 1개 이런 비중이에요. 이런 비중인데 이 중에서 싫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감정평가 방식을.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한 2개에서 3개 나와요. 거의 요즘 패턴은 계산 문제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싫어하거든요. 그럼 얘는 버려도 돼요. 그럼 얘를 버리고 나머지에서 3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평에서는 몇 개 정도만 맞으면 된다. 3개만. 감정평가 3방식에 크게 치중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해드릴 때 3방식을 포함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보고 3방식을 뺀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면 3방식을 뺀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로는 해볼만 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점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실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거는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린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죠? 방법론을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일단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합격을 해서 이 바닥을 뜨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생분들에게는 과정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요. 과정을 참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뭐를 중시해요?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죠? 그 과정에 어떤 뭐 일이 있더라도.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고 그러면 절박한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원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다 해드려요. 적어준다고요. 여기서 뭐를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대부분 그 범주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저희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진 않아요.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할 수 있는 애들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합격하는 게 제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시장론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한 4개 나오고요. 정책론이 또 한 4개에서 5개. 투자론이 7개에서 8개, 금융론이 4개에서 5개, 얘네 평균적으로 4개 이런 식으로 배열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배열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그러면 모든 파트에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애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그냥 하얀색 분필로 적고 그 진도가 진행이 되면은 그냥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중요하면은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주는 거 아니면 별표를 해줘요. 여기 파트는 정리를 잘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가 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 감안하셔서 차분히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올해 지금서부터 출발하시면 무조건 동차 합격하셔야 돼요. 에? 1, 2차를 같이 합격해야 된다고요. 올해 1차만 되고 내년에 2차 이렇게 목표를 하시면 안 되고 11월 달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동차 합격을 하시려고 그러면 1차를 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가시면 목차 있어요. 목차. 책에 앞에 가면은 목차 가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가 총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총론을 보시면은 제목이 개념, 분류, 특성, 속성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그럼 그 제목이 뭐를 땄겠어요? 시험 목차 딴 거예요. 목차로 배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강론에 가면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 및 관리론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지금 칠판에 적은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거기 가시게 되면은 1번에 개념이 있죠? 예, 개념에다가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분류에 체킹하시고 3번에 특성에서 1절에 가면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고 있죠. 예, 거기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경제론 가시게 되면 1절에 수요와 공급이 있죠. 예,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 2장에 가면은 시장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론에 가시면은 1절에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지대론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각각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가시면은 정책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론에 대해서는요, 3절, 4절, 5절, 6절, 7절,
지금 3절하고 4절은 이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이 각각 한 파트씩. 그래서 평균적으로 4개 나와요. 그리고 투자론에 들어가시게 되면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5개 파트에서 한 5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 파트에서 한 8개, 7개에서 8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론에 가시게 되면요. 2절, 3절, 4절, 그죠? 5절 뭐 여기까지 체킹하셔야 되겠고 개발론에 가시게 되면 2절,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절을 개발해서 한 2개, 관리에서 하나, 마케팅에서 하나. 이용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감정평가론이 있는데요. 2절하고 3절 있죠. 예, 거기서 각각 하나 정도씩 나올 수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으로 가게 되면요. 2절, 3절, 4절 있죠. 그리고 6절에 가게 되면 물건별 평가라고 있어요. 거기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공시도는 2절하고 3절 정도. 거기서 뭐 한두 개 이렇게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 안에 뭐가 중요하고 어디서 많이 나오고 이런 범주가 거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파트를.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해도가 또 같아요, 틀려요. 이해도가 틀리죠. 이해도가. 그러니까 이해도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경제론부터. 총론은 뭐 대충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해서 쭉 나가면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성적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리를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관건은 이거예요. 경제론의 기초적인 개념이 있으면 내용 이해가 빨라요. 근데 경제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시면은 조금 고생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돌면은 뭐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거 강의하고 그럴 때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거 공부하는 방법이나 뭐 여기 시험에 대한 거라든가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근데 그 예전에 우리가 보면요 집에서라든가 지금 뭐 자녀분들이 자녀분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선생님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안 물어봐요.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근데 안 물어보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안 물어보면.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빨리 물어봐서 빨리빨리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네. 그렇죠. 그게 이쪽에 지방 쪽에 보시게 되면요. 동영상으로 한 몇 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학원에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3시간, 4시간을 동영상 화면을 놓고 집중한다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한 30분은 자세가 좋아요. 근데 30분 지나면은 가장 편한 자세로 바뀌게 돼요. 그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파트를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실강의를 나와서도 들어도 그죠? 순간적으로 딴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진도 나가다가 잠깐 무슨 생각 들어서 딴 생각 잠깐 하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드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한 주 시험에 저기 강의 안 나왔잖아요. 수업들을 안 못 나왔을 때 그러면 옆 사람 책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학계론에서 배웠던 걸 이렇게 적은 것도 있죠. 이거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것도 있죠. 이거는 팔만 아픈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학창시절에 보면은 왜 커닝하는 친구들이 커닝 페이퍼 작성하죠. 이 페이퍼 작성할 때 걸리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이나 맞먹어요. 맞먹는데 페이퍼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단순히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페이퍼가 없으면은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만약에 그 주에 부득이한 사정에서 못 나왔으면 동영상을 듣고 납득이 되는 것만 몇 개 메모를 하고 다음 파트에 돌아올 때 그걸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진도가 많이 나가요. 진도가. 이거를 우리가 두 달인데 여덟 번에 이거 끝내야 돼요. 여덟 번에. 그리고 학계로는 웬만하면 보충 수업 안 해요. 그냥 여덟 번의 수업에서 그냥 마무리 시켜드려요.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강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 민법이나 뭐 이런 거 보강할 거예요 아마 분량이 많아서
학교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겠고. 근데 빠지시면 손해요. 이거 반복 학습인데. 아, 뭐 그거는 뭐 관계없어요. 본인 뭐 이게 학교 같아야 안 나오면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아무게 안 나왔다 그러죠. 학원은 성인들인데 자율이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죠? 학원에서는 그분을 찾아가지고 왜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고 바쁘시고 강의할 때 보면은 모임도 많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냐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지인들이 많으신 분들은 주변 지인들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그럼 나중에 결과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무 게 어떻게 됐냐고. 그렇잖아요. 다 알게 되죠. 가끔 뭐 학원에 산악자전거 끌고 오는 분도 있어요. 전화 오면 어디야? 그러면 산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주변에서는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한 건이죠. 그렇죠?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이 개론이라는 게 그 기초라는 의미예요. 기초.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기초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게 부동산학 원론이에요. 원론은 이 개론의 기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정리하는 그런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이고요. 아, 간평사 시험은 부동산학 원론을 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레벨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지금 질문한 사람은 결혼했어요? 에? 결혼했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 어, 일찍 결혼했네요? 몇 년 차인 거예요? 3년. 3년? 오, 그래. 그럼 아직 신혼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 현재 우리나라 이 저기 뭐예요? 대출해주거나 이 기준할 때 신혼의 기간이 있어요. 신혼. 신혼 기간이 한 5년 정도 잡아줘요. 그게. 융자를 받았을 때. 신혼부부 기준에서 때.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뭐 다른 건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이번 주 내내 수업했나요? 예. 네. 민법은 몇 시에 끝났어요? 예? 네? 1시 50분이요? 네. 자, 11월, 12월 과정에서는 학계로는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수업해드려요. 영어 기본적인 거 하니까. 근데 1월 달부터는 4시간 수업해요. 그거 한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오전하고 저녁하고 진도는 맞춰드려요. 똑같단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저녁에 들어와서 되고, 오전에 들어와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꼭 한번 하시고. 만약에 그 조금 더 빨리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파트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금융론이나 간평이라든가 이런 파트는 오전에 수업을 듣고 복습, 점심 식사한 다음에 복습을 하다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저녁에 내려와서 한 번 더 듣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매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1차 과목이 걸렸을 때만. 그래서 빨리 1차가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년에 무리 없이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설렁설렁 가면 그냥 금방 가요. 이거. 시간 가는 게 뭐 금방이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제시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한 60점 정도에 근접할 수 있어요. 60점에. 그죠? 근데 거기에 개인적인 노력이 덧붙여지게 되면은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럼 학원에 와서 왜냐면 참석을만 하는 거지. 생각이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서부터. 뭐 시간을 끌고 그래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한 번에 돼야죠. 한 번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되면. 자, 뭐 다른 거는 뭐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12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재는 앞에 이 부동산학의 기초나 이런 파트는 다 일단 생략을 시킨 거예요. 개념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제목이 노란색이라는 얘기는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요 개념에 관한 관점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또는 경제적 또는 법률적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불려요. 개념에 대한 거는 이게 시대라든가 또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을 해요. 근데 통상 부동산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요. 이걸 우리가 글자를 따서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세 가지의 개념을 묶어서 복합 개념의 사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있을 때요. 요거는 공간 또는 자연 또는 환경 또는 위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자산이자 또는 자본이자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로 취급을 해요. 그리고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묶어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쓸 때 우리 교재는 이제 법 제도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15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기술적 개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죠? 세 가지로.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때 얘네 셋의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틀려요. 기본적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출제할 때 가장 출제자들이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 종류를 구분할 수 있냐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는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얘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이거를 섞어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7회 때 얘가 출제가 됐을 때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였어요. 그때 지문 3번에 기술적 개념이 있죠. 기술적 개념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개념 하게 되면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공간하고 자연하고 환경하고 위치죠. 근데 생산요소하고 자산은 어디 있어요? 경제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제목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얘네 요 글자를 따면은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가 나오죠. 그죠? 이 공자가 바라본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글자를 따서 정리를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묶으면은 이게 지명이 나오죠. 경기도에 가면은 삼본이라는 도시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삼본에서 생산한 상품을 뭐 한다? 소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그러면 여기는 제목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제목만. 그러면 무난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을 가게 되면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협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의미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협의의 부동산에 대한 관계는 우리나라 민법에 대한 조문을 준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해요. 이건 뭐 생략해도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는 내용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뭐로 돼 있을 때 정착물로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착물 안에 가게 되면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애들이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도 있어요. 이거를 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건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토지에 종속돼 있다고 봐요. 일체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그대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일본식의 논리를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올해 여러분 시험에 뭐 물어봤냐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에 있을 때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준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래서 얘는 별도의 이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이제 먼저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3페이지에 보면은 정착물 그래가지고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도 있고, 그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5페이지에 가시면은 광의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요.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 있죠. 네, 이것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데 여기 주운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는 애들은요.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애들도 있고요.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또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또는 뭐 어업권 뭐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얘 준에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이 뭐 있었어요? 토지하고 건물 있죠. 그러면 토지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네.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수한 동산들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개별법에 의해서 얘들도 등기나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뭐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담보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또 출제해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느냐. 이거를. 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뭐를 물어봤냐면 얘를 출제를 한 거예요. 틀린 거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선박하고 항공기하고 건설기계 아시죠?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그죠? 얘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 잘 돼야 안 돼요? 거래가 잘 안 되겠죠. 시장성이 제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항공기가 중고로 나와도 이게 몇백억 할 텐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거래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어때요? 일반적인 거래가 잘 돼야 안 돼요? 거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만 이게 풍부해요. 사례가. 그래서 얘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로 평가해요. 나머지 애들은 비용 관점에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건설기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조금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공부하는 분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거는 외우게 해드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술적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구별해도 되겠죠.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 및 정착물이 있으면 독립된 거하고 뭐로 일부러 간주된 애들이 있을 때 그러면 출제를 할 때는 얘를 물어보지 않고 얘를 물어보겠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도로라든가 담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서 얘들의 평가 방법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난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6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4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예, 복합 개념에 대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그 부동산학 이론을 최초로 소개한 양반이 김영진 교수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부동산학에 대한 이 논리적인 접근은 다 이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하더라도 법률적인 관계에서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죠. 그죠? 또 시세도 확인해보죠. 안에 집 내부 공간도 봐야 안 봐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가 됐든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을 활용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서 무슨 개념이다? 복합 개념이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기출이죠. 예, 거기 보면은 자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이렇게 나가죠. 예, 그럼 그게 복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에 갔더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온 대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3번에 봤더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틀리겠죠. 그럼 걔가 답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알면. 그렇죠? 근데 참고로 보시면 학계로는 40문제 중에서 문제를 탁 보면은 답이 나오는 애들도 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몇 초 안에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간 배정을 맞춰주는 거예요. 계산 문제 중에 보면은 1분 이상이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시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민법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긴 어려워요. 보자마자 얘가 답이다. 이런 건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보시면은 자, 토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죠. 그럼 우리는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토지 따로 등기하고요. 뭐 따로 등기해요? 건물 따로 등기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보게 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대부분 어떻게 거래돼요? 일체로 같이 거래가 되잖아요. 이용을 하더라도 같이 이용을 하겠죠.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를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건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상복합같이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초기에 만약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요. 이런 복합이라는 제목을 달고도 구분할 수 있냐를 출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출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20페이지 가보시면은 3번하고 4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기출이죠. 근데 3번 문제 보면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걸 물어봤죠. 그러면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있죠. 걔들은 경제적 개념이고 공장재단은 어디에? 법률적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 4번의 환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정리 안 해놓으면 손해잖아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기본적인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느냐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 거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를 많이 저기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강조하거나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시험상에서 물어보는 애들은 거의 기본적인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선택해서 정리하셔도 무난한 거예요. 맞아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제 수업은 50분에서 1시간 수업해요. 1시간은 안 넘겨요. 1시간을 넘기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세요.